마지막에 비로소 나 웃는 그날까지 포기는 안 해 내겐 꿈이잖아 포기하지 않는다 힘이 들면 멈춰서 눈물 흘려도 좋아 이제 시작이야 어허. 마음만 잊지 마 내 전부를 거는 거야 너무 힘나는 노래네요 내가 봤을 땐 58년생 맞네 58이네 우리 엄마 58이야 58 58 깃띠 야. 네 오빠 이번에 아이폰 업데이트 된 거 알아? 아 몰라 그게 뭐야 아 그럴 줄 알았어 아 그 이번에 아이폰 iOS 16이 나왔단 말이야 아 그 뭐 잠깐 그 iOS 그거 어? 알아 그 이오 공감 좋지 왜 슬픔 예감은 틀린 게 없냐 그거 아니야? 아 진짜 모를 줄 알았어 어. 아니 어쨌든 업데이트가 됐거든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사진에서 눕기가 자동으로 따진다? 아이 뭘 따 채진아 그 앞에 그 소주병이나 한번 그냥 따면 되는 거지 뭘 따 아유 진짜 속 터져 모르면 속 터지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세상에 예 대표 간판이죠 비주얼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스튜디오가 예 광이 나죠 예 반짝반짝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그나저나 우리 저 윤희준 PD가 그 얘기했습니다 뭐 딴 게 아니고 아니 우리 저 오 감독이 오 항상 그 영상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오 감독이 윤태 때문에 나온다 내가 아. 그 얘기를 했더니 윤희준 PD가 아 주위에서 워낙 우리 윤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라고 아. 얘기했는데 네. 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거든요. 예. 그 주위에서 이렇게 저 좋아하는 거 그 본인 느낍니까? 아, 너무 아껴 주시는 거 네,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어, 누구, 알아야 누구. 또 감사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누구누구 등등. 구원. 네네. 아니 장르가 있잖아요. 뭐 누가 나를 좋아하는 거 스포츠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카메라 쪽이다. 뭐 근데, 등등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 알면 약간 병일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다 예, 알고 예. 있어요. 그래도 왜냐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랑받는 사람이 네.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예. 좋죠. 네. 야 그나저나 그 뭐 문자 왔습니다. 어 5892님 뜨영 앞에서 무슨 노래 부른 거예요? 이호 공감이요. 슬픈 예. 예감 약간 그 노래 아세요? 아니 근데 저는 노래 모르는데 왜 슬픈 예감 들린 적이 없나요? 맞아요? 진짜 이 노래 맞나요? 그거 있어요. 좀 왜? 이따가 좀 한번 아 저 윤 PD 좀 이따 좀 흘려줘봐요. 예. 왜 슬픈 예. 예감 들린 적이 없나요? 이렇게 부르는 예,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어, 그래요? 네네. 모르는 노래라서. 야, 아니라는데요. 문자 왔습니다. 네. 3582번님, 윤태. 아, 베텐에서 본 적이 없는데, 뜨상에서 아, 매번 풀메하고 나오는지, 뭐, 이렇게 보이는거든요. 보는 라디오 보면 2초 아이유도 쓱 보이고, 2초 이민정도 보인다. 이게 다 네네. 오 감독님 덕분에. 네네. 오 감독님이 네. 영상을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맨날 올 때마다 열심히 일하 라고 제가 예.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저 이쁘게 저 잘 나오더라고요. 아, 너무 그 감사합니다. 배텐이 이제 저 우리 저 배성재 동생 하는 거잖아요. 네네 배성재 배텐. 거기는 뭐 이렇게 뭐 모자 쓰고 가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저 뭐 문진이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네. 훈련하고 간다거나. 네네. 뭔가 이제 뭔가 이 이제 이렇게 제가 집에서 가는 출발했던 경우가 말을 자꾸 더듬게 되네요. 아니 딴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물론 여기 오 감독이 찍고. 있지만 여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아, 그쵸. 아무래도 네, 배성재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아니 그거 아닌데. 네네. 그것은 아니지만 네. 여기 이제 또 카메라도 저를 찍어주시고 예, 예.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요즘
베테랑에도 또 신경 쓰고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배성재 사람 좋죠. 아 너무 예. 좋은 분이죠.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네, 네. 예. 조금 고약해서 그렇지. 아 고약하다. 야 고약하다는 이 단어 오랜만에 듣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살짝 네 약간 고약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좀 고지식하다. 아니 약간 좀 예, 그 좀 친하면 친할수록 약간 배성재요 지상렬이에요. 예? 배성재요 지상렬이에요. 예? 아 수빈아, 왜 뭘 넘어가? 예, 예. 네. 예, 그래요. 저 코너로 들어와야죠. 네. 예. 자, 아이폰 업데이트. 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네,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핫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iOS는 아이폰에 탑재된 운영 체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와.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씩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걸 살펴보면 이 동영상에 나오는 텍스트들도 그대로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고요. 와. 제가 앞에서 눕기라고 얘기했는데 뭐예요? 이게 뭐냐면 그 사진에서 배경만 싹 제거가 되는 거예요. 네. 어?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제일 앞에 있는 기사체만 남고 뒤가 싹 없어져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복사해서 다른 데 붙여놓으면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저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만났던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렇게 삭제도 되겠네? 그 생각은 못했는데 만약에 되죠. 배경처럼 뒤에 있다면 삭제가 되겠네. 아니 내가 S랑 좀 얘기 좀 해봐야겠네. 아 그렇구나. 예전 인물들 삭제. 그렇구나. 그럼요. 예, 다 됩니다. 아~ 네, 발전을 안 시키는 거지. 네. 예, 예. 아 그나저나 저기 우리 저 윤희준 PD가 내가 거의 뭐 갑상선이 그 윤일상인데. 네. 왜 제가 뭐 노래 아까 그거요? 아 틀린 아니, 노래. 아니 내가 그거 잠깐만요. 왜 슬픈 예감이 들린 적이 없나요? 이렇게 했다고. 예. 맞나요? 그거 들려줘봐요. 왜 슬픈 예감이 똑같은데요?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른데요? 달라요? 왜 슬픈 예감은 네 없나?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야 그나저나 저 아 윤태 네. 아, 코너 들어가봐야죠. 네. 네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모르면 속 터지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뜨거운 단어 예 컷으로 만나보죠. 땡큐 so much. Thank you to the Television Academy and thank you to Netflix and thank you to Director Hwang.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과 친구 가족 그리고 소중한 저희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o everyone watching. 아. 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이죠. 이정재 배우가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에미상에서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성기훈 역할로 수상을 했고요. 아시아 국적 배우로는 첫 나무 주연상 수상이라고 해요. 아~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애국자죠, 애국자죠. 예전 같으면 진짜 상상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는 게 뭐 BTS도 그렇고 우리가 왜냐면 이게 익숙해지면 조금 더 무서운 게 뭐면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맞아요. BTS 같은 경우 우리가 얘기하는 빌보드에서 1등함 이건 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 얘기인데 우리가 그 필리핀의 그 안악이라고 있어요. 네. 그 필리핀 가수가 아마 그 탑10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리핀 가수를 되게 우리가 그 부러워했었거든요. 네. 너미 실랑가사 뭐 또 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필리핀 그 말로 해가지고 차트에 올라간 거지. 야. 엄청 부러워했었는데 우리가 BTS가 1번을 찍었잖아.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럼요. 찍고 있으니까. 애국자입니다. 진짜 잘해줘야 돼요. 예. 아, 전 그리고 이정재 씨가 이렇게 영어로 소감을 전하다가 네네. 갑자기 고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네네. 아주 멋진 목소리 톤으로 돌아와서 감사 인사까지 보내가지고 네네. 너무 감사했어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 포리너들이 이 나란 말싸미를 다 배우고 있으니까. 네. 예. 예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20년 전에 어떤 그 약간 좀 기이한 그 양반이 어디에 그 태극 문양이 있는데 그게 합쳐지면서 아마 그
중심이 될 거라고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약간 또라이라고 그랬어요. 어. 근데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 우리나라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네, 진짜 문화는 그럼요.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외국 나가잖아요. 엄청 잘해줘요. 포리너들이 예전엔 대한민국 사람 쓱 가잖아요. 없지 않아 이렇게 쓱 하대하는 게 있었는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지금은 완전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네. 예. 자 문자 왔습니다. 네, 정재임님께서 리정재 진짜 닭살 돋았어요 라고. 와, 네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도 소름 돋잖아요. 네. 예예. 자 윤태 뭐 어떻게 뭐 저 시상식 가본 적 있어요? 시상식이요? 예, 예. 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어허. 네. 뭐 나름대로 그 저기 뭐야 그 받고 싶은 상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연말 이제 시상식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저 받고 싶은 상은 네네. 사실 막 이렇게 생각은 안 나고 그냥 네. 시상식장에 구경이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가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예, 예. 그냥 거기 참가하는 거. 네. 자 오늘 저 뜨거운 단어. 네. 예. 다 나왔지만 오늘 뜨거운 단어는 시상식입니다. 자 시상식 뭐 들어가는 이 단어 다 좋습니다. 샵 1013 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란 무료입니다. 저희가 몇 분 뽑아가지고요 예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에서 뭐 얘기했듯이 예 시상식이잖아요. 네 시상식. 시상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국내 해외 시상식 얘기도 좋고요. 뭐 내가 가본 시상식이나 TV를 통해 목격했던 시상식 명장면 그 외에도 시상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연이 뭐든지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저는 오늘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뭐 많이 하는데 딴 게 아니고 야 제가 이제 인생 살면서 제 모토가 딱 있습니다. 윤발이 네. 형. 아. 저는 윤발이 형처럼 살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되게 멋있고 자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엽전이 꽤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나누고 아, 그리고 기부하시고. 뭐냐면 이제 서브웨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하철도 이렇게 타고 다니시고 그런 삶이 돼야지 검소한 삶 그렇죠 그렇죠 예 자기한테 자유롭잖아요 네. 네네 이은주님 네. 전 시상식하면 김연아 선수가 떠올라요 가슴 뭉클한 그 순간 잊을 수 없어요 오늘 단어 좋다라고 아 김연아 선수도 진짜 대한민국의 위상을 피겨에 그럼요. 세운 분이시잖아요 예. 아,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던 예. 그 파란 의상을 그렇죠, 입었던 그렇죠. 그 장면이 예. 지쳐지지가 않습니다 트리플 악셀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새바닥으로 트리플 악셀 한번 맹겨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늘의 단어 가 시상식이잖아요. 예, 윤태가 이제 저 준비한 게 있죠. 네, 시상식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찾아봤거든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시상식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시상식마다 숨겨진 비하인드 이야기가 넘친다. 방송사 시상식 중 권위가 가장 높은 시상식은 백상예술대상이다. 백상예술대상은 1년간 방영, 상영된 TV, 영화, 연극 부문에 대해 시상하는데 백상예술대상과 관련된 TMI를 몇 개 살펴보자면 이렇다. 2011년에 배우 하정우 씨가 영화 황해로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된다면 국토대장정을 하겠다. 라고 공약을 걸었는데 진짜로 받아서 공약을 이행했다. 수지 씨는 2016년부터 7년 연속 백상예술대상 MC를 진행하고 있어 백상의 여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김혜자 선생님은 1979년 드라마 행복을 팝니다. 1989년 드라마 겨울안개와 모래성 2009년 드라마 엄마가 불렀다. 그리고 2019년 드라마 눈이 부시게로 총 4번의 대상을 수상했다. 영화와 TV를 통틀어 최다 수상자다. 야 재밌네요. 오, 재밌네요. 그렇죠? 재밌는 사실들이네요. 예, 재밌네요. 야 우리 저 수지가 2016년서부터 와 어마어마하네. 이 자리는 네. 수지 씨라면 약간 대신 만약에 다음 소개될 분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저는 그래서 뭐 좀 네. 다른 얘기인데 그 김신영이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전국 노래자랑이요. 예, 어마어마한 일이죠. 아, 그러니까요. 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시상식 얘기하다가 저희가 살짝 샜지만 네네. 저는 하정우 씨가 국토대장정 진짜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전 그 저기 뭐야 그 필름을 다 봤고. 아, 이거 네네. 진짜.
이거 진짜 완전 뭐, 남자죠. 예. 이것도, 술도 좋아하고. 예. 이것도 네. 함부로 또 공약을 걸 수 없었을 텐데. 사정우예요, 지상렬이에요. 넘어가죠. 아이 재간동이. 예, 예. 어허. 네. 자, 다음 넘어가죠. 네. 네. 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악 네.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시상식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미국에는 아카데미 시상식 전날 최악의 영화를 선정하는 시상식이 있다. 어. 시상식 이름은 골든 라즈베리상, 줄여서 레지상이라 부른다. 라즈베리는 나무 딸기를 뜻하지만 미국 속어로 혀를 진동시켜내는 야유 소리, 경멸, 냉소를 뜻한다. 작가 존 윌슨이 영화값 $1도 아까운 영화를 뽑자면서 1981년 자택에서 지인들과 시작한 것이 시상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해마다 거물급 블록버스터 영화 중에 헛돈 쓴 영화들이 후보에 오르고 연기력이 부족한 스타급 배우들이 선정된다. 실베스터 스탤론의 경우 14번이나 골든 라즈베리상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예. 작품상에 해당하는 최악의 영화상 수상작은 2019년 뮤지컬 영화 캣츠, 2015년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그리고 1988년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칵테일이 있다. 야, 맞아. 예전에 우리 그 람보 형이 조금 네. 뭐 연기력이 조금 예 딸린다 뭐 이래가지고 뭐 딴 게 아니고 이게 근육으로 승부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람보 형이 그 딴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쓱 봤을 땐 되게 커 보이는데 좀 키가 작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네. 상대 이렇게 배역이랑 이렇게 저 눈높이 이렇게 맞췄다고. 그 얘기가 있죠. 근데 요런 게 저는 또 신선하다고 느끼는 거는 배우분들이 네. 그렇게 막 엄청 기분 나빠하지도 않으시나 봐요. 그래서 또 매년 이렇게 열리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그것도 어찌됐든 그 관심이잖아요. 그냥 재미 삼아 약간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예. 같고. 제가 예전에도 뭐 그 깐느 가서 이제 그 운 좋게 이제 윤발이 형도 보고 네. 장만옥도 보고 그 누구더라? 어, 우리가 이게 그 저기 뭐죠? 킬빌? 그 킬빌. 아, 우마 서머. 네네네. 아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분발르고 이래야지 그때 딱 그 모습이 있는 거지. 이렇게 밖에서 보면 이태원에서 이렇게 키 큰 여자 이렇게. 정말이에요. 몰라요. 네. 그래서 예전에 외국 배우들이 여기 엄청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일본 배우들도 엄청 많이 왔는데 모르는 거지. 편하게 다닐 수 있겠군요. 네네. 자, 윤태. 예, 청취자 퀴즈 하나 가죠. 네, 청취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단어 시상식이죠.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 올림픽 경기에서 1등을 하면 경기가 끝난 뒤 시상식에서 이것을 주는데요. 땡메달. 한 글자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네네. 자, 다시 한번 예, 공지해 주시죠. 네. 네. 공지요? 네네. 문제요. 아, 문제요? 예, 예. 문제. 아, 엄청 어려워가지고. 아, 네네. 경기가 끝난 뒤 올림픽 경기에서 시상식에서 1등을 하면 이것을 주는데요. 땡메달.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메달인지.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네, 네. 정답과 함께 시상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소개되면 커피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죠. 네. 야 아이오 아이 픽미 노래가 없 아 노래가 없어요? 네.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아 없어요? 네. 윤태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단어. 네. 예, 예. 자, 저희 시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네. 네. 예, 예. 앞에서 저희가 아카데미 전에 하는 골든 라즈베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회성이었지만 우리나라에도 청룡 영화상을 패러디한 토룡 영화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에서 토룡은 지렁이를 의미하고요. 아, 토룡이요. 예, 예, 예. 불신 지옥상, 혼비 백상.
발산상, 발기부전상 등 8개 상이 있다고 하네요. 야, 이거 과추가 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추? 네네. 야. 어, 근데 일회성이었다고 합니다. 어, 네. 특이하네요. 야, 누가 어떤 상을 받았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니, 그리고 이때 그 어떤 분이 또 받으셨는지 그러니까요. 되게 궁금하네. 주인공이 누군지. 네. 그것은 비밀리에 우리, 붙여졌나 봅니다. 아, 근데 우리가 뭐 그 저 배우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 뭐냐면 뭐 야, 발연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는데 예전에 그렇게 출발했다가 딱 우리가 그럼요. 얘기하는 시간이 지나면 네. 다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앞서 내드린 예, 퀴즈. 네. 예. 올림픽 경기에서 1등을 하면 경기가 끝난 뒤 시상식에서 주는 이것은 뭘까요가 문제였는데요. 문자를 읽어볼게요. 네네. 문자 왔습니다. 5993님. 금이요. 야구팬이라 2008년 베이징올림픽 전승 우승 금메달이 떠올라요. 결승전 시작부터 시상식 끝날 때까지 너무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이었던 게 기억납니다. 아하. 아, 이때 난리 났었죠. 정말. 그럼요. 그럼요. 예. 네. 4724번님. 정답. 금. 결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을 때 아이들 돌반지를 다 팔고 예물도 처분했거든요. 그때가 생각나네요. 야, 근데 그 베이비 그 어머님들이 그 이야기 하잖아. 야,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하다. 내가 너 그 돌반지 팔아가지고 이만저만해서 돌려막기 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베이비 탄신인데. 네네. 백영웅님. 금. 저는 평생 금메달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터키 갔을 때 열기구 타고 나서 무사히 살아 돌아옴을 축하한다고 금메달하고 와인을 한 잔씩 주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아하. 그 저기 뭐 메달 목걸이 있습니다. 아, 터키에서 네네. 갔다 오면 주는 건가요? 그건 그 열기구를 타면. 그러니까. 어, 오케이. 고생했다. 살아왔구나. 이러면서. 목걸이 줍니다. 네네. 그렇구나. 케밥도 맛있는데. 네. 자, 정답은요? 정답은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네네. 네. 자, 커피 모바일 쿠폰 받을 분들은요,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시상식에 다, 아, 시상식이라는 단어에 얽힌, 예, 사연 또 다시 한번 만나보죠. 네. 8292님. 전 시상식 하면 윤여정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윤여정 선생님이 수상하실 때도 너무 멋졌는데,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을 하실 때, 농인, 배우를 위해 수어를 하셨잖아요. 외국인들이 오 마이 갓 하면서 놀라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예전에 그 윤태 그거 뭐죠? 나는 그 밥상에다 젓가락만 올렸는데 그게 누구였죠? 그게 아마 그 누구죠? 수리남 배우 황정민 씨. 아, 네네네네. 황정민. 네네. 황정민 맞습니다. 배우님. 예예. 네. 9095님 회사에서 우수사원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시상식도 있다고 하시길래 며칠 동안 시상식 할 때 할 멘트를 연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시상식 준비한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 부장님이 안 내려가고 뭐예요? 알고 보니 그날 우수사원상 받는 사람만 8명이나 돼서 시간이 촉박했던 거 있죠. 아~ 그것도 모르고 괜한 연습했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저 간략하게 쓱 내려갈게요. 네. 뭐 이런 거 있죠. 그럴 땐 제일 예. 1등으로 가면 되는데. 아, 저는 학교 다니면서 상 받은 게 그 봉선화상이라고 있습니다. 글짓기 있어요. 와~ 저희 때 글짓기 잘하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글을 좀 잘 쓰시는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네. 뭐 상 받았던 거 중에 윤태는 그 기억에 남는 게 뭐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했어가지고 네네. 상을 콩쿨 나가서 많이 받았어서 아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야 너 저 콩쿨로 나가봤니 뭐 이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회 때마다 맨날 나가서 상 받아오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 예. 오하나 이공모지 아무도 안 들어주셨죠. 네네. 아니, 다 듣고 네. 있어요. 네. 네. 요즘에 저기 뭐야 예, 뜨거운 지상력 이게 좀 탄력 받았습니다. 아.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무슨 민원? 재밌다고. 아 그럼요. 네, 네 최고죠. 바보 방송 너무 고맙다고. 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5120님. 시상식 하면 황정민 배우님의 레전드 수상 소감 생각납니다. 어, 나왔네요. 아, 나왔다. 다들 아시죠? 청룡영화상에서 남우주연상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었는데 아하. 우리 뜨영도 네. 연말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면 황정민 배우님만큼 멋진 수상 소감
기대해도 되나요?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저 황 배우 It's my friend인데 네. 뭐 딴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라디오를 이제 딱 수상을 하면 제가 11층에서 메가 헤르지의 새바닥만 올렸을 뿐인데 윤희준이가 만들어줬다고 뭐 그런 거죠. 네. 피디님에게 네네. 또. 아, 그럼요. 왜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윤 PD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작가님들도 계시지만 스텝이 되게 중요한 아, 거예요. 우리가 맞아. 얘기하는 한 끗 차이인데 이게 천재를 만드냐 아니면 맞아요. 밥을 만드냐 맞아요. 한 끗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1도예요. 1도 온도 차이. 네네. 1990님 전 중학교 때 육상대회 나가서 동메달을 땄는데요. 시상을 하러 구령대로 올라가다가 꽈당 전교생이 다 보는 계단에서 제대로 엎어졌어요. 관심 집중 아픈 것보다도 진짜 진심으로 너무 창피했어요. 아, 요때는 이 인생이 다죠. 그쵸? 아, 그쵸. 네네. 그쵸. 네. 예, 다음 거요. 강짱님, 시상식 하니까 윤태윤태 윤태진 아나운서가 다음 달에 열리는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시상사로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 이건 뭐죠? 윤태진 아나운서의 팬으로서 수상자의 모습도 보고 싶지만 시상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이게 뭐예요? 아, 제가 이 더 네. 팩트 뮤직 어워즈의 시상자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네네. 네. 시상을 하러 갑니다. 어, 네. 잘, 전달하고 네 오겠습니다. 야, 근데 벌써 이제 뭐 저희가 뭐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뭐 라디오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세월 얘기하는 건 좀 아, 미안스럽지만 벌써 이제 10월, 11월, 12월. 요즘에 그런 그 이야기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 베이비들도 그렇고 진짜 시간이 빨리 간다.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네. 자, 104 아나버님. 야, 윤태 올해는 연말 시상식 참석할 것 같은데요. 골대녀로 SBS 예능 신인상 점 찍어봅니다. 저도 어 머스트 예 추측컨대 골녀로 분명히 제가 아유. 봤을 때는 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네. 구경 가는 게 제 버킷리스트에 실제로 있거든요. 야. 시상식에 한 네. 번쯤 가보고 싶다. 아니 그러면 그 뭐 미리 그 의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거 입고 갈 거예요? 가게 되면 생각을 안 했는데 드레스 코드예요? 예쁜 거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색깔은요? 색깔이 지금 미리 공약 한번 합시다. 색깔 무슨 색깔? 무슨 색이 예쁜가요? 제가 봤을 땐 윤태한테는 아마 노랑. 노랑. 네, 노랑. 아, 노랑. 약간 좀 병아리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 노랑. 네. 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랑, 노랑. 네, 노랑, 노랑. 네. 김미애님. 어제 마라톤 대회를 갔는데 최고령자와 최연소자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도 있었어요. 최고령자 중에 한 분이 연세가 89살이었어요. 와, 감동이었습니다. 와, 우리 마음이랑 나이가 동갑이시네. 네. 저도 나중에 그 나이가 되어도 달릴 수 있는 기력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죠. 가능, 가능. 아, 그럼요. 완전 예. 건강관리 네.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환님이요. 논산에도 왕딸기상이 있어서 시상식도 한다고 들었어요. 딸기 농사를 잘 지으시고 크게 자라게 하면 주는 상이랍니다. 어허. 오, 약간 딸기왕 같은 느낌이네요. 딸기 좋아해요? 저 완전 좋아합니다. 어허.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딸기. 아, 진짜로요? 네. 전 수박 좋아하던데. 아, 수박 좋아하시는구나. 네네. 예. 네. 아, 멘트가 되게 건조하시네. 예. 아들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너무 영혼 없었나요? 네네. 네. 최근에 본 시상식의 최고는 프리미어리그 손흥민의 득점왕 골든 부츠 수상이었죠. 가슴 뭉클.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야, 지난번에 그 저 손흥민 세 골 넣었을 때 그것도 인생도 참 타이밍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감독님이 그때 넣지 않았으면 그 세 골을 못 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각성해서 네. 내가 보여준다. 그렇지, 그렇지. 준비가 돼 있는 거니까 세 골을 넣은 거예요. 맞아요. 예. 또 준비도 되어 있었던 거죠. 네. 아, 6045번님. 시상식하면 K본부 시상식 중 이희경 배우님 수상 소감이 감동이었어요. 즉석에서 어머니께 전화 걸어서 감사의 인사를 하다니 센스가 짱이었습니다. 맞아, 맞아요. 실시간으로 전화했죠. 봤습니다. 저도. 아, 감동스럽죠. 예, 진짜 감동스럽죠. 네. 그리고 저기 뭐야, 이번에 그 상 타시면 그 수상 소감은 뭐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물론 뭐 제 얘기도 할 거지만 아, 그럼... 상렬이 오빠 고마워 이거 늘 거지만 상렬이 오빠가 추천한 노란색 드레스 입었습니다 이러면서 어 네. 진짜 윤태? 내가 봤을 때 내가 추측건데 시상식 때 볼 것 같아 둘이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네요 아 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상 받아먹은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네. 노래 듣고 와서 시상식 관련된 예, 특이하고 재밌는 토픽 일면 뜨거운 토픽 전해드릴게요. 자, 노래 한 곡 듣죠.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
자, 윤태진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은영님. 장동건, 손지창 농구했던 드라마. 와, 오랜만에 생각나네. 라고. 아하. 노래 듣고, 네, 마지막 승부. 야, 여기에 저기 뭐야, 그 김찬우 씨도 나왔었나?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김찬우 씨도. 모르겠어요. 아, 안 나왔나? 진짜. 아니, 왜냐면. 문득 생각난 게, 저 뭐, 얼마 전에 저 결혼했다고, 육군데. 아. 네. 네. 아, 윤태가 저 뭐, 노래 좀 따라 부르던데. 네. 이 노래를 알아요? 네, 저 알아요. 어떻게 알지? 그냥 그러면,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그런 거. 네. 그러면 63년생인데. 63인데. 아니, 근데. 네네. 제가 그냥 따라 불렀지. 가사를 이렇게 곱씹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가사가 엄청 예술이네요. 그렇죠. 되게 네. 철학적이죠. 네.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만. 네. 되게 철학적이. 힘이 들면 멈춰서 눈물 흘려도 좋아. 이제 시작이야. 어허. 마음만 잊지 마. 어허. 내 전부를 거는 거야. 오. 너무 힘나는 노래네요. 내가 봤을 때 58년생 맞네. 아, 58이네. 58이네. 우리 엄마. 58이야, 58. 58 깊디. 야. 네. 철학적이다. 네, 좋네요. 자, 오늘 저 윤태가 예, 뜨거운 단어 가지고 왔죠. 네. 시상식과 관련된 토픽 가져왔죠. 네, 시상식에 관련된 뜨거운 토픽 소개해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첫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 출범 40주년 기념으로 KBO 40주년 레전드를 선정했는데요. 전문가와 팬 투표를 통해서 후보 177명을 선정, 그중에 최종 40명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LG 트윈스와 롯데자이언츠 경기전에 시상식이 진행됐고 LG 레전드 박용택 해설위원이 기념패를 전달받았고요. 또 어제입니다. LG 트윈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 하프타임에는 국가대표 2루수 정근우가 레전드 시상식을 통해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목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동준은 9년 만에 잠실을 방문했는데요. 두산베어스와 한화이글스 경기에 등장해서 시상식에 참여했다고 해요. KBO 레전드 40인에 선정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혹시 뜨영이 생각하는 KBO 최고의 레전드 누가 있나요? 저는 장명부 선수요. 네네, 저는 장명부 선수. 왜냐면 그 산미 슈퍼스타즈 제가 그 어린이 회원이었거든요. 아, 예, 제가 6학년 때 9,900원 주고서 내가 어린이 회원을 했었는데 맨날 산미가 맨날 지는 거야. 네. 근데 히로시마 카프에서 장명부 선수가 왔던 거지. 아. 와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한 성적도 많이 내고 1등도 해보고 그래서 그냥 상렬히 이 마음속에는 장명부 선수. 아, 기억에 네. 딱 한 켠에 자리에 잡고 있군요. 예, 예. 너구리라고 네. 얘기했었죠. 너. 예. 그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 구위 자체가 그때는 뭐 너클볼이다. 예를 윤태가 저를 더 잘 알겠네. 뭐 변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반이 많이 했거든. 아. 그때는 이제 직구하고 커브밖에 없었는데. 아, 변화구를 많이 구사하시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너구리. 장명부 선수 아세요? 이름만 그리고 그렇죠. 네, 명성만 네네. 알고 있습니다. 보진 못했어요. 이거 뭡니까? 네, 예. KBO 리그 40주년 레전드 40인. 1위는 선동열이고요. 2위는 최동원, 3위는 이종범, 4위는 이승엽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현역인 이대호, 류현진 선수는 후보에서 제외됐다고 하네요. 현역이니까. 네, 네, 현역이니까. 제가 되게 좀 짠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최동원 형님 네. 그 동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CCTV에 어머님이 이렇게 그 동상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손 대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네네네 아이고 어머님 건강하실 거예요 지금도 네. 네네네 잘 계실 겁니다 네네네 네. 자 다음 뜨거운 토픽 알려드릴게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22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제17회 서울 드라마 어워즈가 열렸는데요.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고 KBS, MBC, SBS, EBS 방송 4사가 후원하는 TV 드라마 시상식입니다. 한류 드라마 부문에선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과 MBC 옷소매 붉은 끝동이 작품상을 받았고 갯마을 차차차의 배우 김선우와 설강화의 블랙핑크 지수가 남녀 연기자상, 또 OST상에는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아시아스타상에는 가수 강다니엘, 대상은 국제경쟁 부문에 출품된 영국 드라마 헬프에게 돌아갔다고 하네요. 아, 참. 국제 TV 드라마 시상식이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뭐 예전에 그 저 사극 그 찍어가지고 네. 예전에 그 저 대장금 제가 찍었었거든요. 맞아요. 저 엄청 재밌게 봤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뭐야 이렇게 외국 나가고 이러면 좀 알아봤어요. 어, 그럼요. 네. 어, 아니 또 드라마 안 하시나요? 드라마요. 이제 네. 외우질 못해요 이제. 예. 방금 전에 했던 얘기도 몰라가지고 외우질 못합니다. 아니 근데 대장금에서 진짜 완전 감초 같은 역할 톡톡히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아. 지난번에 그러지 않아도 며칠 전에 네. 그 이태곰 그 배우랑 네. 저랑 그 수지에서 이제 돼지갈비에다 이제 소주 한잔 먹었는데 네. 와, 그 한 몇십 장을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독백으로 하더만요. 와, 타고 났더라고. 엄청 잘 드시는군요. 아, 이태곤이 저기 10월 달에 나올 거예요. 어, 그래요? 아, 그렇군요. 어, 그때 그냥 함께 하시면 되겠네. 네. 네네. 아니, 이태곤 얘기하니까 딱, 어우. 바로 라이징 선이네. 아예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니에요. 네, 뜨영이 최고죠. 아 그래요? 네. 네네. 자, 이거 뭐예요? 이 시상식이 이게? 전 세계 드라마와 방송인들을 위한 시상식이래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한류를 활성화하는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일단은 저희 뭐 받아먹는 게 있으니까 광고 좀 듣죠. 자,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 시상식이었습니다. 네. 예, 문자 왔습니다. 네, 홍윤기님. 저 지난 금요일에 박용택 선수 레전드 40인 선정 시상식에 다녀왔어요. 운 좋게 박용택 선수 이동하는 통로 쪽 좌석에 앉아서 하이파이브도 했네요. 야, 박용택 선수가 제가 예전서부터 보려고 했는데 볼까 하는데 야, 못 보네. 아, 진짜요? 통화는 계속 하는데. 엄청 예. 성격 좋으시잖아요. 잘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옷도 잘 입고. 엄청 잘해주시고 최고입니다. 네. 자, 오늘 예, 뜨거운 단어 예, 시상식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요, 축제입니다. 지금 대학교가 축제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아주 따끈따끈한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방송 끝나고 인별그램 sbs.hot 또는 게시판에 단어에 얽힌 사연 남겨주세요. 그리고 방송 나가고 하루 뒤인 화요일 저녁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에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어주신 4K 영상 올라가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세요. 아, 윤태꺼 올라가는 거죠. 네. 예. 아, 뷰가 많이 이건 이 킹크랩은 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또 잊어먹었네. 이 킹크랩은 네.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킹크랩 하고 갑니다. 아, 이 킹크랩 이거 웬만해서 안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네 윤태는. 네. 그래요. 어디로 갑니까? 저요? 네. 저희 집으로 갔다가 다시 또 출근해야죠.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자, 3부에 예, 좋은 날에 예, 조지자 쇼 돌아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에라오.